저소득층에게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문화누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나 스포츠 관람, 책을 볼 수 있도록 1년에 11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원하는데요. 제도 시행 10년째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11만 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김모 씨는 가족 한 명당 11만 원씩, 올해 33만 원을 문화누리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부족으로 불편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용처를 이제 조회를 해보고 들어가거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점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 올해 부산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는 23만여 장. 그러나 재발급을 포함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부산 78%, 경남 74%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이용률도 현재 16%에 불과합니다. 11만 원이면은 정말 부산의 다양한 관광지 그리고 먹거리,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데 가맹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나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특히 지난해 부산의 문화누리카드 전체 이용률은 77%에 그쳤고 나머지 23%는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시 반납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용되지 않는 지원금은 모두 국고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63%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인 것도 이용률이 낮은 한 가지 원인입니다. 본인 대상자분님을 모르셔가지고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활용을 못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이제 주민센터에 안내 배너를 배부를 해서 지원금을 유인책 삼아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인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사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의 맞춤형 사용처 확대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